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싫었어요, 저는. 네. 진짜 싫어요. 그리고 등산을 가면 몇 시까지 정상을 올라가야지 칼로리 소모도 되고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꿈치만 봐요. 경관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뒤꿈치만 쫓겨가는구나, 쫓겨가. 네. 그래서 같이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같이 가기 싫었어요. 네. 챗 GPT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와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예. 틀리게 많아요. 저는 여행 가면 3보 이상은 승차야. 3보 이상은 택시. 예. 그럼 형 씨랑 제일 멀리 간 여행이 어디야?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갔었어? 싱가포르까지밖에 안 갔다고? 근데 싱가포르부터는 이제 아픈 거예요. 아프고 싱가포르가 여름에 우리 겨울쯤 갔는데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아프면? 아프고 나는 원래 비행기 안 탄다 그랬는데 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홍콩만 갔다 오면 딱 맞는데 하도 여행 타령을 간 하니까 김에. 한 번만 더 가면 되니까 그래서 호텔만 있다 오는데 사이가 나쁘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데 가서 들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비행사에 전화를 했어. 따로 가려고. 오? 한국에. 예. 한국에 따로 가려고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없대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헤어져가지고 비행기에서 옆좌석이라 만났어요. 그리고 와서 야, 이거는 집에 왔어. 아까 VCR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아니 그리고 사람이 없네. 아니, 사이 좋았던 거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나도 아플 것 같아. 한식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 한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갖고 내가 아구찜을 사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아, 있어요. 파는 데가 있어요. 싱가포르지. 아구찜을 사왔는데. 마산보다 맛있어. 사왔는데 자기는 못 먹는 거야,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버리래.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다 그걸 버렸어요. 버리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픈 것도 안 뗐지만 나도 그만큼 아팠고 속이 상한데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는 그거 확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잘하셨어요. 한입병을 네. 버릴 수 없으니까 아구찜을 버릴 수 그거는 이제 버리지는 못하죠. 네, 네.